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와인 초보, 와인 시작하시는 분들, 와인을 좋아하지만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어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인이 막연하게 어려우셨나요? 와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 와인이 더 편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싼 와인은 별로고 좋은 와인은 모두 비싸다는 생각. 와인은 아무래도 다른 술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와인은 너무 비싸기만 해. 싼 와인들은 별로고 좋은 와인 마시려면 다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와인을 공부해보니 와인을 공부하면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와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즉,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맛있는 와인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소믈리에들도 매번 비싼 와인, 고급 와인들만 마시지 않아요. 오히려 진흙 속에 진주 같은 와인을 찾을 때 더 기쁘고 그런 와인을 많이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팩트로 설득시켜 드릴까요? 와인 저널,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 세계 수많은 와인을 테이스팅해 그 해의 최고 탑 100 와인을 선정합니다. 당연히 맛있는 와인, 좋은 와인들이 뽑히겠죠? 그럼 이 탑 100 와인들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이 뽑은 전 세계 맛있는 와인들이면 엄청 비쌀 것 같죠? 2018년 전세계 탑 100 와인들의 평균 가격은 $49,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7천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뽑힌 100개의 와인들의 평균 가격이 6만원도 안 되었어요. 이제 와 닿으시나요?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조사에서 탑 100 와인 중 2만 5천원 이하 와인은 24개나 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 해에 가장 맛있는 와인, 7위로 뽑힌 와인은 3만원 정도, 3위로 뽑힌 와인은 4만원이었어요. 뉴스 기사로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싼 와인들 중에 좋은 와인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싼 와인이라고 해서 맛없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렴한 가격대의 와인 중에 훌륭한 와인들도 참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와인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와인은 고급 술이야. 와인은 비싼 거 마셔야 맛있겠네. 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와인 용어. 지식이 어렵다는 생각.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99%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이 글은 아랍어로 쓰여진 글이에요. 우리나라 3.1 독립선언서를 아랍어로 쓴 글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와인 용어들을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리생 조르주, 샹볼 미지니, 모레생 드니.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좋은 와인을 만드는 지역 이름들입니다. 와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외우고 공부해요. 하지만 와인을 좋아하고 즐기는 95%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이 프랑스의 와인 만드는 마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즉, 와인에는 와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모르니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의학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다가 의학 용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평소에는 들어보지 않았을 어렵고 난해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끼리 의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와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에는 와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와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와인 병, 라벨, 와인 리스트를 보고도 막막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와인 초보에서 와인 대학원을 졸업하고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바로 와인 용어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힘 빠지시나요? 누가 그걸 모른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부 소믈리에가 될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와인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30분 이내의 시간만 마음 먹고 와인 용어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와인을 마주했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거예요. 그전에는 암호처럼 어려웠던 와인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럼 그 자주 사용되는 와인 용어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와인 필수 용어 정리 영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굳이 제 용어 정리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서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와인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와인을 공부해보니 수학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던 문제들도 공식 하나만 딱 알고 숫자 대입해 풀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경험 해보셨죠? 와인 용어만 몇 개 알면 예전에는 도저히 모르겠던 와인 라벨들을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만약 와인 용어를 그래도 공부하기 싫거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책을 알려드린다고. 바로 추천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 와인바에서는 직원이나 소믈리에, 와인 매장에서는 매니저 등에게 잘 설명해서 자신이 원하는 와인, 맛있는 와인을 추천받아서 마시면 됩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잘 아는 분들께 잘 추천받아서 사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내가 느낀 와인 맛이 맞나? 라는 걱정.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실제 구독자 한 분이 말씀해주신 경험담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과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와인을 좋아하기는 한데 이 와인이 맛있는 와인일까? 난 이 와인이 별론데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와인이라고 하니 와인 잘 모르는 내가 맛없다고 하면 욕만 먹겠지? 내가 와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와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와인 맛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인 맛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와인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맛있다고 느꼈던 와인이 내일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소믈리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함께 먹는 음식, 마시는 와인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와인도 입에서 다르게 느껴져요. 즉, 와인 맛은 상대적이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평균 600개의 새로운 와인들이 출시되고 세상에는 와인 포도 품종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다 마셔본 사람이 있을까요? 마셔보았다 해도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즉, 와인의 맛에 대해 내가 좀 잘 알아 라고 함부로 얘기 못해요. 와인을 마셔보고 내가 느낀 것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1976년에 파리에서는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 와인 업계의 거물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요.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와인들 중 1등 와인을 테이스팅하며 이 1등 와인은 최고급 프랑스 와인이야. 이 가장 맛있는 와인이 프랑스 와인이라는 게 확실해 라고 말했는데요.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는커녕 미국의 와인이었어요. 이렇게 와인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와인 테이스팅입니다. 그렇게 와인 맛에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저 맛있게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마시면 되는 겁니다. 와인 마시며 느낀 것에 대해 자유롭고 편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와인을 어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와인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이 사라지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